안녕하세요. 오늘은 1대1 제자 양육 다섯 번째 만남 교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교육 목표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인의 교재에는 하나님의 교재와 성도 간의 교재가 있음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지체들의 하나됨과 또 다양성을 알고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간다. 이것이 이번 교재에 있는 내용의 교육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과를 통해서 저희들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 특별히 예배를 통한 교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들은 성도와의 교제, 하나님의 가족들이죠. 성도와의 교제,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 사랑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암송 말씀입니다. 계신 곳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통한 교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까이 하시고 깊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제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10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낼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죠? 예,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서 신령은요, 사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기오스 푸뉴마 하면 더 정확하겠지만, 사실 원어에는 그냥 푸뉴마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경 안에는 이제 푸뉴마 한 단어가 성령님을 의미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경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갈수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24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과 성경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그리고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도 이런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가 따로 다소 외적인 표현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5편 6절을 살펴보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슨 말씀이시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도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쭉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는요, 초대교회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이건 지금 이제 성경 말씀을 들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교제를 한 것이고요, 떡을 뗐다. 이 말은 이제 성찬을 가졌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도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 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요 예배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있고요, 시와 찬송으로 드리는 것도 있고, 손바닥으로 박수 치면서 그리고 함성으로 나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일찍 오셔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마음을 준비하시고 또 그날의 예배와 또 말씀을 나누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의 여정이라고는 책이 있어요.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집필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성서 유니온 선교회에서 10년 동안 큐티 책을 편집하시다가
1년 정도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시골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부모님께서 계셨어요. 어머님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시고, 아버지는 이제 믿으신 지 1년밖에 안 되신 분이셨습니다. 이제 시골에서 내려가서 농사도 도와드릴 겸 이렇게 생활을 하는 중에 새벽 기도회를 어머님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사실 얼마나 목사님께서 피곤하셨는지 그날 설교하는 내용이 좀 사실 듣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본문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와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어머님께서 그날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들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한 10개 정도 있으면 그 중에 9개는 좀 이상하고 한개 맞는 것 같은데 그한개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에 온 가족들이 함께 참석을 했고요. 예배를 드렸고 정말 목사님께서 정말 주일 말씀을 잘 준비해 주셔서 정말 깊이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온 가족들이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역시 어머니께서 그날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한참 듣고 계시던 아버님께서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아, 여보, 그만해. 아니, 그래도 말이야.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 목사님이 중간에서 굉장히 난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9개 틀리고 1개 맞는 것 같은 그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누리는데 아버지께서는 정말 9개 맞고 한 가지 조금 의문이 들 만한 그런 내용을 들어도 그것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예배에 참석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잘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성도 간의 교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지체 의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이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는 바로 한 몸입니다. 자기라고 부르죠. 자기. 나 자신이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다.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자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다른 분들과 비교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의존하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작은 손가락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나가 아팠을 때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 의존하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 교재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요.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자주 마음이 상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이런 감정이 오래되면 될수록 이제 상대방을 밀어내거나 분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저희는 힘써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 기억해야 할 것은요. 다양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Diversity죠. 서로가 가진 은사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잘 사용하여 서로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이럴 때에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배려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배경도 달라요. 무엇인가 어려운 상황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한 지하철에 한 아빠와 아이 둘이 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탈 때부터 5분, 10분이 지나는 도로 계속해서 떠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중년 신사가 참다 못해서 일어나서 찾아가서 아빠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아이들이 너무너무 떠드는데 좀 조용히 좀 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벌떡 일어서서 머리를 숙여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와 이 아이들이 엄마 장례식을 치르고 오는 길입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든데 말은 할수 없고 그래서 많이 떠들었나 봅니다. 제가 잘 주의시키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어떤 분들도 어떤 어른들도 그 다음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말투가 까칠하고 누군가 뭔가 대화하기 어렵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때로는 저희가 알수 없는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기록해요.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 번 서로 사랑하라.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제자가.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받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형제들처럼요, 교회 성도님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과 또 위로의 마음을 전했던 것을 저희들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요, 그리고 베드로도 저희들이 먼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덕을 세울 것을, 그것이 먼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제함 가운데 그런 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제했다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들어있죠.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고 오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성도들과의 친밀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지체의식과 하나됨, 다양성에 대한 이해, 서로 사랑, 덕을 세우는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과도 가까이, 그리고 친밀하게 하나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